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원형, 뭔가 이게 협탁이라고 하나요? 원형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유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레이트레이스드로 바꾸게 되면은 오캠, 지금 캡처 프로그램이 오캠인데 좀 충돌이 나는 것 같아서 차마 레이트레이스드로는 모드를 바꾸진 못하겠습니다. 유리랑 어쨌든 이렇게 유리 잡아주는 구조물, 다리, 여기 센스 있는 아래쪽 잡아주는 철물까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이즈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사이즈는 외우라고, 당연히 외우라고 알려드린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원점이 있어요. 오리진이 여기 있고, 실제 원점입니다. 0,0,0. 여기 반지름을 400짜리 원을 그려놓고 그걸로 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를 잡아주는 바깥쪽 철물은 약간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리는 그 바깥쪽에 있습니다. 400짜리 원을 그려놓고 옵셋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뭐 철물 두께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데 보통 3mm 정도로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다리 레디우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모델링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명령어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유리를 잡아주는 상판 있잖아요. 그 철물 만들 때 썼던 건데요. 이렇게 생긴 단면 커브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쓱 돌려버린 겁니다. 스윕 원레일이라고 합니다. 스윕 원레일을 사용했고요. 숫자 1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다리 하나, 둘, 셋, 네 개가 원점을 기준으로 빙글 네 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원점을 기준으로,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원형 배열하는 어레이 폴라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용했던 거는 요거 아래판 만들 때요. 커브가 있으면은 양쪽으로 옵셋을 보스라는 옵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셋인데요. 옵션을 보스라는 옵션으로 사용했다. 옵션까지 해서 총세 가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모델링을 해볼게요. 이거 지우지 말고요. 옆으로 치워놓을게요. 우선 제가 원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릴 거니까요. 서클이라고 입력하시고, 시작점 0 엔터. 원점이죠. 그 다음에 레디우스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400 엔터.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00인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 보조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라인 0, 시프트키 누르시고, 우측으로 수직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유리를 만들어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익스트루드로 만들 수 있겠죠. EXT라고 입력하시면 위쪽으로 만들어지는데, 솔리드 옵션 켜시고, 유리 두께는 그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유리가 아크릴보다 싸다고 합니다. 보통 건축 모형 만들 때 아크릴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같은 면적이면 유리가 더 싸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5 하시고 엔터. 유리 5mm짜리 두께의 원형 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높이를 대충 한번 재볼게요. 위쪽으로 이렇게 크게 했었나? 저 높이를, 이 유리를 바닥에서부터 70cm 띄우도록 할게요. 좀 일반 테이블이 750, 720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다음이 중요한데, 요 다음에 요거를 만들 건데요. 이게 철물이에요. 유리를 잡아주는 철물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 단면 커브로 만들려고 합니다. 옆에서 잘라서 본 모양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 옆에서 잘라서 본 모양인데 이거를 보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걸 어디다 만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이드가 아직 없으니까 같이 보면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방금 보조선 그렸잖아요. 이 보조선 쪽에다가 이게 유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옆에 한번 쭉 그려볼 거예요. XY 평면에다가 폴리 라인으로 그릴 거고요. 처음에 인트 또는 엔드 포인트는 원의 엔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인터섹션, INT 이 옵션 켜 있으면은 오스냅이 인트가 잡힐 겁니다. 시프트키 누르시고, 아니죠, 그 전에 숫자 먼저 입력해야 돼요. 5 하고 시프트키 누르시고 클릭.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5, 시프트키 누르시고 클릭. 아래로 15, 시프트키 누르시고 클릭.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20, 다음에 위로 10,
Shift 키 누르시고 클릭. 마지막은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포인트 찍어 드릴게요. 여기를 시작으로 5, 5, 15, 20, 10. 마지막은 뭐 닫기 옵션으로 하시든 여기를 다시 클릭하시든 이렇게 만든 애를 갖다가 위로 올려 볼 건데요. 이거 무브로 올려 볼까요? 무브로 여기 있는 인트 잡으시고 위쪽에 부분으로 옮긴 아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위로 700 올리면 안 돼요. 되겠죠? 얘도 어쨌든 이 유리도 위로 700 올라갔으니까 얘도 그린 다음에 그대로 위로 700 올리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더 쉽겠네요. 이제 얘를 갖다가 제가 유용한 명령어에서 알려드렸는데 요거를 눕힐 겁니다. 어떻게 눕힐 거냐? 요렇게 눕힐 건데 아 지금 위치가 틀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유용한 명령어에 알려드렸던 로테이트 3D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3D를 쓰시는데 여기 요 방향이 축 방향이 되어서 90도 돌려서 얘를 일으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3D의 처음 포인트, 끝 포인트를 여기 여기로 찍으시면 이렇게 축 방향이 만들어지겠죠. 해보도록 할게요. RO3 명령어 RO3 엔터. 오브젝트 선택 엔터 하시고 두 번의 클릭으로 축을 만드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 여기 엔드 포인트. 됐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Shift를 누르시고요. 한번 클릭. 다음에 또 Shift 누르시고 이쪽에 클릭. 정확히 90도가 돌아간 채로 만들어질 겁니다. 정확히 섰죠? 요 다음에 스윕 원레일로 이제 철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요 엣지 있죠? 요로 쭉 가는 원형이 있는 요 엣지가 레일이 되고요. 그리고 요 녀석이 바로 섹션 커브, 단면 커브가 됩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는 스윕 원이라는 명령이고요. 이거는 레일이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뭔 소리냐면 섹션 커브가 여기서 하나 있고 다른 형태로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면은 그 형태에 맞춰서 레일이 한 개가 가면서 형태가 바뀌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응용하는 방식이고요. 그거는 레일이 한 개고 섹션 커브가 여러 개여도 된다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가능. 스윕 원레일 명령을 이용해 볼 겁니다. 스윕 SWEP1 엔터. 우선은 레일부터 선택하러 갑니다. 전 여기 커브 개체는 없지만은 여기 서피스 엣지도 어쨌든 개체이기 때문에 잡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엔터를 치지 말고 바로 이어서 크로스 섹션 커브를 넣으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 끝에 S가 붙어 있죠. 여러 개의 단면 커브를 넣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뭐 하나 선택했을 때 프레스 엔터 웬 던이라고 뜨면은 이게 바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번 클릭하시고 OK 누르시고요. 만들어졌나 볼까요? 이게 유리고 요게 잡아주는 철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커브는 나중에 한 번에 지우는 게 편하겠죠?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요 실린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얘를 제가 바깥쪽으로 15씩 옵셋을 하겠습니다. 15. 얘도 15. 여기 이제 1.5cm, 1.5cm를 바깥으로 옵셋을 했고요. 실린더로 한번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왕 옵셋했으니까, 여기 가운데 첫 번째 옵셋한 거 있죠? 그거를 기준으로 반지름을 5라고 잡아볼게요. 5 엔터. 높이는 여기에 있는 미드 포인트까지. 조금 작네요. 그쵸? 길이 한번 재볼게요. 정확히 몇인지. 센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 레디스가 10이어야 되는구나. 제가 다시 지우고. 아, 여기 있던 커브 지우지 말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좀 편했을 텐데. 어쨌든. 다시 실린더를 하겠습니다. 실린더를 하시는데, 여기 인트 기준으로, 방금 몇이었죠? 10이었나? 레디우스 10. 높이는 여기 가운데 좀 끼면은 예쁠 것 같아서 미드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죠? 뭐 용접을 하든 어떻게 하든 만들겠죠.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원점을 기준으로 4개를 어레이 폴라 할 겁니다. 어레이. 폴라. 요거 선택하시고 엔터.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 그 다음에 몇 개를 만들 거냐? 4 엔터. 그럼 4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몇도 각도에서 만들 거냐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360도 돌릴 거니까 360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면 360이라고 쳐지고요. 엔터를 두번 누르면 됩니다. 네, 이러면 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옵셋을 두번 하면서 보스 그거를 안 알려드렸는데 그냥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쓰실 일 있으시면 그냥 옵셋을 하시면 한쪽 방향으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커브가. 내가 보스 사이드라는 옵션 있죠. B 엔터 하시면 양쪽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주 가끔 사용되는 옵션. 우리는 아까 15씩 제가 두번 연달아 옵셋했기 때문에 보스 사이드 그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커브 두개 잡으시고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위쪽으로 3 엔터. 솔리드가 안 만들어졌다. 다시 할게요. 잡으시고 익스트루드 하시는데 솔리드로 3 엔터 됐다. 이거는 제가 위로 한300 너무 많이 올라갔죠? 200만 올릴게요. 됐다. 이러면 완성된 거고요. 제가 커브 다 지워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이블입니다. 제가 이거 재질 넣고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재질 넣는 거 이제 너무 많이 해봐서 너무 쉽죠? 이거 메탈 알루미늄부터 넣으시고 렌더 뷰에서 하나, 둘, 셋, 넷. 아, 다른 색으로 넣을 걸. 이게 색깔 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글라스는 렌더 컨텐츠의 글라스의 첫 번째 거. 이거 제가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좀 약간 트릭 같은 건데 박스가 있어요. 그때 제가 요렇게 면을 선택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드래그로 선택 안 하셔도 사실 면 하나만 선택해서 일부 선택을 해서 얘를 이동하면 개체가 형태가 변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컨시클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레프트 클릭. 뭐냐면 폴리 서피스가 있으면 폴리 서피스의 일부분을 잡고 이동할 때 사용하는데 보통 라이노 5에서는 무브 페이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 명령 이거는 커맨드입니다. 명령. 이거를 좀 쉽게 사용하고자 만들어낸 트릭 같은 게 컨트롤 시프트 클릭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컨트롤 시프트 클릭도 아니라 이제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위쪽을 드래그를 합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클릭이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위쪽을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냐면 지금 일부 개체들이 잡혔어요. 이 위쪽에 있는 개체들은 전부가 잡혔고, 이 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면만 잡혔단 말이죠. 이거를 그대로 위쪽으로 200. 건보를 이용할 수 있죠. 200 올리면 202cm, 아니죠. 20cm만큼 키가 커집니다. 제가 하나 복사해가지고요. 컨시 드래그로 얘를 잡으시고 아래로 마이너스 200. 키가 작아지죠.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일 수는 없냐? 물론 줄일 수 있습니다. 옆으로 하나 갖고 와서. 그거는 뭘로 했어요? 스케일로 했죠. 스케일 명령으로 하면 3D로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이거를 키를 줄이는 거를 스케일을 1D로 했다가는 위쪽 유리 두께도 얇아지고 철물 형태도 얇아지면서 찌그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클릭은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는 그 형태를 깨지 않고 두께를 깨지 않고 형태를 바꿔주는 트릭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컨트롤 시프트 클릭 또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이것까지 알려드렸는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